아니 YMCA 우리 직원들이나 YMCA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하여간 YMCA를 사랑하고 통상인 교수님과 이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제자들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제 제목이 YMCA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하고 1이라고 아랍의 숫자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120년의 역사 속에서 YMCA가 걸어왔던 그 주제, YMCA 주제가 이 지도력 혹은 민족운동,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그 정체 속에는 문화운동, 사회운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0년의 역사를 우리를 기점으로 YMCA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YMCA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그리고 사회운동 혹은 문화운동.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전석환 씨라고 하는 그 한국의 국민운동을 펼쳤던 분도 YMCA 간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YMCA에서의 이것을 해서 한국의 국민가요를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또 한번 이렇게 아랍에서 2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까 합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 더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임, 성생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져 있는 그 회원들도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제 바로 발제를 시작할 텐데, 오늘의 그 발제는 한국의 그 석학으로 불리우는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함재봉 박사님, 전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님이셨고, 또그 현재는 그 한국의 그 학술원 원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 함재봉 박사님의 그 발제를 시작으로 YMCA의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 그 윤치호, 특히 장 윤치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YMCA 90년과 100년 사이에는 윤치호가 설립의 중심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상은 1903년 이전에 이미 윤치호가 그 YMCA 설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재봉 박사님, 오늘 그 발제문은 여기 있지만 특별하게 PPT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함재봉 박사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발표를 못하실 건데, 제가 좀 우겼어요. 와서 발표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오늘 그 4시에 논산으로 출발을 하셔야 하는데, 하여간 발표를 하여간 갑자기 빨리 마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함재봉 박사님 바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 마이크가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울리고 아까부터 보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윤치호, 좌황 윤치호 선생의 기독교 사상과 그 YMCA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뭐 전부터 제가 윤치호 좌황 선생을 많이 연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지만 참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우선 발제하기 전에 제가 송상현 선생님이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치호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YMCA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사셨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할때 보면 항상 제가 저희 정치사상을 전공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특히 강조하셨던 게 컨텍스추얼리즘, 컨텍스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을 쓰면서 강조했던 것이, 윤치호란 분이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시대가 도대체 정확히 어땠고, 따라서 그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그 시대를 아프게 느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YMCA라는 게 왜 그렇게 놀라운 기구였었다는 거. 지금 뭐 우리 YMCA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거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윤치호 선생이 특히 이 YMCA 설립 당시에 쓰셨던 일기 같은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YMCA가 왜 그렇게 놀라운 기구였었을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윤치호 선생님 자체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신사유람단, 1881년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건너가셨을 때가 16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윤중의 수원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후쿠자와 기치의 주선으로 동인사에 입학하여서 1년간 일본어를 배우고 1883년 1월부터는 5달간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2년 후에 18살 때, 그때 이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에다 대사를, 공사를 보내죠. 후트공사를. 그래서 그 후트공사가 이제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오는데, 그때의 후트공사의 통역으로,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하고 영어를 하니까 18살인데 통역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귀국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실 1년 반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게 실패하니까, 물론 갑신정변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개화파 동료들이 전부 다 숙청당하고 외국에 망명을 떠나니까 본인도 조금 있다가 85년 1월 달에 고종한테 그 허락을 받고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19살에 벌써 일본에 갔다 와서 미국 대사 통역을 했다가, 그러고는 또 나가서 이번에는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에서 영 엘렌 목사가 그때 설립한 앵글로 차이니스 칼리지 중서서원이라는 데 입학해서 4년 동안 영어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말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미 23살 때쯤 되면 뭐 조선말 당연히 했을 거고, 한문 했을 거고, 일본말 했을 거고, 중국말 했을 거고, 영어를 합니다. 23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는 벤드빌트 대학에 입학해서 1891년 26살에 벤드빌트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벤드빌트를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그 주위를 돌면서 영어로 한국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세 때 졸업과 동시에 에머리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닙니다. 93년 28세에 졸업해서 상해로 돌아가서 모교인 중서서원에서 교편을 잡아서 영어로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수진 씨를 만나서 그 중국인 부인 마수진 씨와 국제결혼을 하십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나중에 일기를 보면 정말 애절한 그 부인 돌아간 다음에 수많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895년 30살 때 귀국을 해서 내각참의 학부협반, 외부협반 등을 역임을 합니다. 1896년 4월에는, 그러니까는 뭐죠? 31살 때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조선정부의 사절 민영환의 수행원 겸 통역으로 파견되면서 반년 이상 러시아와 유럽을 전부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방문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본, 중국,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최고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현재 문화를 몸으로 체화합니다. 조선어는 물론 한문,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한 덕분에 고종을 비롯한 조선 최고위층의 통역으로 조선의 중요한 내정과 외교의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왕족, 귀족, 고위관료, 선교사, 사업가 등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깊은 교류를 나눕니다. 각국의 역사에서 해박하고 문명사의 흐름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면서 조선이 처한 국제정치적, 문명사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다양한 경험과 경향의 중심을 잡아주고
현재에 대한 비판적인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의 정치적, 사회적 행보의 방향성을 제공해줍니다. 기독교까지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아주 깊은 신앙이 접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치호에게 YMCA는 무엇이었을까? 윤치호에게 YMCA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치호가 일기에다 써서 거기에서 국제정세, 교육, 조선의 교육, 뭐 조선의 가족생활, 뭐 온갖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 다른 맥락 속에서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기록들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치호의 다양한 이제 사진들이고요. 윤치호 같은 사람보다 약간 한 세대는 앞섰지만 우리가 위정척사파의 태도인 화서 이항로 잘 알지 않습니까? 위정척사, 저는 항상 그랬어요. 위정척사파는 왜 저렇게 천주교를 싫어하고 저렇게 서양을 싫어해서 척결을 하자고만 했었을까? 그 사람들은 서양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었을까? 제가 참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척결을 하자 그럴까? 유교는 가리키면 되는데 안 가리키지 않고 척결을 하겠다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화서집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양을 천지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사란 편지요. 수국의 인각과 동일한 유다. 서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쪽 끝에 있는 살기 등등한 지역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물속에서 산답니다. 수국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국에 살고 있는 인각, 거북이, 조개, 가재, 갑각류입니다. 갑각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에서 살다가요. 뗏목이 있어갖고 지느러미 같은 걸 말리려고 뗏목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뗏목에 가끔가다 올라오면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게 넓은 하늘만 보이니까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워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북노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같이 동이, 서용, 남만, 북적, 중국의 역대 그 전통적인 오랑캐들은 그래서 중국 옆에 있어서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이라도 들어서 우리 동이족같이 중화, 소중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서양놈들은 저렇게 수국에 살고 있는 인갑이기 때문에 아예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1860년대에 조선의 최고 지식인의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그 청전 문제를 논의하고 74년에 고종이 친정, 이제 아버지 대원군을 쫓아내고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청전 문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만 있으면 하고요. 그때의 실록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고종하고 영의정 이유원하고의 대화입니다. 고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야, 중국의 성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곳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유원 영의정입니다. 조선의 영의정이요. 성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비교에 논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데 지방이 광막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가 속방이라 해서 종주국이라고 수백 년을 떠받은 나라가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물론 자기네 인구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당시 청의 인구는 4억을 돌파하고 있었고 조선의 인구는 1500만 정도였죠. 모든 성은 다 조선보다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의 국정 책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윤치호 선생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왕이고 사대부고 자기는 사실은 뭐죠? 엄격한 의미의 사대부 출신도 아니었죠. 집안이. 그래서 통역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W주교가 카톨릭 주교가 와갖고 1866년에 병인박해 때 순교한 그분이 이제 12년 동안 조선에 숨어 살면서
외방, 프랑스 외방상교에 보냈던 보고서들 중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둑들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정확하게 카톨릭 신부님이 정확 지적을 하세요. 사유재산제 없었습니다. 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아무나 뺏기는데 누가 노동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소수의 부자 상인들과 지방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의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이 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집권 남용의 핵심 부서로서 밑도 끝도 없는 부대의 부패에 받아여서 모든 산업에서 그 활력을 뺏어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을 마치 상품처럼 사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거는요,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고 뭐 가끔가다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음에 돈이 남는 거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그건 그냥 착취입니다. 그건 강도짓입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주거현 환경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윤천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찾아왔어요.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집이나, 이건 이제 아마 이거 저, 비숍 여사가 쓴 걸 겁니다.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집이나 기와로 만든 지붕을 얹은 낮은 토방집에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층 이상의 집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한양이 거대한 버섯군락같이 생겼던 것. 저 버섯군락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초가집들. 대부분의 집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으며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창이 없으며 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고 창이나 문은 유리가 아닌 종이로 발라져 있다. 이 문들은 보통 매우 낮고 좁아서 작은 여자도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야 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중앙의 천정이 제일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집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겁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은 더럽고 해충이 득슬거린다. 모두 길 옆에 양옆에 파여있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도랑에 버려진다. 저 사진 보시면은 버섯굴락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왕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파리에 좀 넉넉히 사는 연금생활자라면 살려고 하지 않은 초라한 집. 그렇죠? 파리의 그 볼루바르 아우스만이 지어놓은 그 아파트멍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웬만한 그냥 연금적이었는데 이 조선 왕궁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비숍 여사가요. 한양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동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한양에는 없다. 한양은 유서 깊은 도시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사대문 안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와서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의 교육. 이때 이제 교육 얘기입니다.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들을 외우고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와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박학하지만 거만하고 안경을 쓴 선생은 막대기를 손에 잡은 채 앞에 책을 놓고 가끔씩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말을 강력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이 교육제도에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그런 것을 못해주고 있고 편협함, 판에 박힌 자신감,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이나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된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 그때 유일하게 배제학당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 생겨서 뭐가 돼가는 것과 같지만 이게 조선교육의 현실이라고 이사벨 레버드 버쇼 여사가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료요.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친 질병이다. 매독도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올여름 창궐한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건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그 이화학당을 만든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가 쓴 겁니다. 여기 조선에는 집안에서 운명하지 못한 것을 대단한 불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사람들이 회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이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되어 집으로 만든 움막 안에서 혼자 살도록 버리는데 이런 가련한 병자들에겐 집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림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의 이런 환자들 돌볼 만한 자선기관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환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양 성문 밖에 어느 곳을 가보든 언제나 이처럼 버려진 환자들을 수백 명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에살렌이나 스크랜튼이나 와서 정부 보고 해달라는 게 집 좀 달라고. 건물만 한 채만 달라고. 왜? 양반들은 아프면 왕진을 가서 고쳐주는데 평민들은 고칠 방법이 없답니다. 저렇게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이라도 주면은 월급도 필요 없고 의료비도 다 우리가 선교 거기서부터 받으니까 건물만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뭐죠? 그 광해원이 생긴 것도 홍영식이 갑신정변에서 실패해서 그 집안이 아버지 영의정을 지었던 홍수목은 자결하고 뭐 저 홍영식 자신은 이제 청군한테 맞아 죽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이고 자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집이 남아 있어서 피가 흥건한 집을 그걸 광해원으로 줘서 알렌이 가서 그걸 인수해서 광해원을 만드는 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사회 기강입니다. 조선에서는 술 주정이 매우 흔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차를 재배하지 않는다. 차요? 요새 우리 차 먹는 겁니다. 차 안 먹었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우유는 이상하게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따라서 친구들과 사교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무해한 음료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흔히 과실주나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매우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적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룬다.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든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왜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남의 거 뺏는 방법밖에 없죠.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회학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다. 근데 아편은 못 피우는 이유도 돈이 없어서 못 피웠어. 여성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조선에서도 풍섭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임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 없는 여자는 데려간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보쌈이죠. 보쌈은 무슨 아름다운 풍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연속곡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이사벨 비숍같이 외국 여자의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냥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데려가서 사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통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 하우스는 있으나 가정, 호음은 없다.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종교 얘기는 넘어가겠지. 너무 이제 많아져. 당시 헬조선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그 노인 내외가 아마 한 40세일 거고요. 왼쪽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20살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14살에서 16살에 조혼을 했고 평균 기대 수명이 23살이었습니다. 23살이면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20살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낳아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고 빨리 죽고 애들 낳으면 반은 죽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치호가 살고 있습니다. 윤치호의 입장에서 그러면 바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이제 YMCA가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기독교가 도래하고 그 시대에 이제 윤치호가 적어놓은 것들만 제가 지금까지 한 카테고리랑 비슷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896년 6월 7일 일기에서 이때 이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을 때에 쓴 일기입니다.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면서 느낀 고정에 대한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빗대 당시 러시아 재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조선인 적들을 처벌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갖고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지금 아직도 아관 파천 중이었습니다. 아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관을 계속 있게 해달라. 아니면은 환궁을 하더라도 궁을 갖다가 러시아 군대가 지켜달라고 계속 가서 이제 민영환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러시아의 재무상이 아니 왕이 자기 백성들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은 도대체 외국이 지켜준다는데 뭘 소용이 있냐 이 얘기까지 이제 이 윤치호가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밑에 말은 비록 가슴을 찌를 듯하고 굴욕적이긴 하지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만일 국왕이 스스로 용기와 사내다움을 갖추고서 자기 백성의 충성심에 스스로를 던져버린다면 백성들은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모군란, 갑신정, 뭐 수도 없었죠. 지금. 더 현명해지지 않고 그는 여전히 자기 시간과 정력을 여성, 내시, 그리고 방종한 자들과 적당히 즐기고 업무를 꾸민 듯 낭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안전을 위해 외국 경비병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분명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민영환에 대해서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덕원감리, 시저진 1903년 6월 2일자 일기입니다. 덕원감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개항장, 그렇죠? 이제 부산도 그랬고, 제물포도 그랬고, 개항장을 가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치호 씨가 워낙 이제 외국에 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엄청난 좌천을 시키는데 그래도 이제 덕원 지금 원산에 보낸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예전엔 불쌍한 하인이었을 불법적인 세금 징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 세금 징수원은 지긋지긋한 기구인 국내부의 대리인다. 국내부라는 게 이제 국내 재정을 맡는 거죠. 노상강도 소굴 영어로는 하이웨이맨스 댄 HD라고 이렇게. 라고 부른 편이 나을 국내부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무장한 이 부도덕한 세금 징수원이자 조정관원의 친척은 우리 백성들에게 소금, 식용, 해초, 부거에 대한 세금을 바치라고 지시하라고 나를 들먹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노상강도가 어떤 곳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듯이 국내부 또한 어떤 곳에도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내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지부가 세금을 거둬서 나눠줬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금에 반대한다. 세금은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세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 부대나 생선 꾸러미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율이라는 것도 없었고 세금이 언제 하고 이런 개념 전혀 없었고 아무 때나 왕이나 국내부나 종친이나 양반이 가서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였습니다.
나는 국내부를 위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떤 것도 걷고 싶지 않다. 검은 돈은 결국 환관이나 무당, 고문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다. 왕실비라는 명모로 온갖 종류의 강도짓이 자행되고 있다. 왕실비는 토지나 숲에 있는 모든 것 또는 해초류, 정어리나 고래, 사람이나 짐승 등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야위 남수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 대도 날마다 야위어 가고 있다. 분노와 절망, 온갖 불경스러운 생각이 다 들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떨쳐버린다. 원래 아름답지만 학대받은 이 땅과 일본 사이는 도랑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곳은 천국이고 일본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 국내보다. 이게 지금 1902년 아마 그 원산 감리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주거 환경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댁은 댁에 있으면 비참해진다. 안락함이나 가정경제는 아버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우선 아버님 댁에는 아버님 부인이 세 분이나 계신다. 본인은 그 부인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이제 뭐죠, 핵가족을, 이제 사랑스러운 정말 핵가족을 그 유지하고 있었죠. 오직 우리 어머님의 훌륭한 지혜, 인내심, 능력이 가정 내 무질서의 원천을 진압하고 있다. 방, 방, 방. 아버님 댁에는 방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방마다 모두 물건이 쌓여있고 사용되고 있어서 혼자서 조용히 지낼 방 한 칸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아내와 아이들과 나는 두 칸짜리 방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 시궁창, 변소, 개수대 등등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로 가득 차있는 집안 공기 같은 더러운 환경은 부와 행복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싶다. 사랑채 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물은 염분이 함유된 시원한 물을 제공해 준다. 그 물에는 틀림없이 인근 도랑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종류의 하수구 물질들이 녹아있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1950년대까지도 그랬었는데. 그 우물물로 씻을 때면 비누가 큰 조각으로 부서진다. 그런 공기와 그런 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은 조선인에게 터무니없는 소리고 모욕적인 발언이다. 말도 못합니다. 조선의 남성은 이기주의의 화신이다. 조선인 남성은 자신이 편하기만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편하게 지내는지 불편하게 지내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아내들은 자신의 군주이자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의무인 하인일 뿐이다. 우리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즐겁게 일하신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따로 상을 받아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과 하녀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린 일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정해진 시간에 공동식당에 차린 공동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면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황태자비가 돌아가셨다. 순종비가, 그 황태자비가 돌아갔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여성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조선인의 관습 때문에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에 맥박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환자의 상태와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의학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황태자비의 경우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다. 심지어 손도 손목 주위의 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단으로 감쌌다. 외국인 의사라면 황태자비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황태자비를 진단하기 위해서 60여 명의 의사가 소환되었다. 하지만 그 의사 가운데 환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가 처방전을 지을 때는 전체 의사들의 평가에 따랐다.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전 짓는 과정을 다 끝냈을 때는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해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왕족이 궁궐에서 병이 났을 때는 오직 천우신조나 기회나 운수 외에 그 왕족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에서는 질서체계 말쑥함이나 가난, 소심함, 상스러움의 증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신사와 학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이건 바로 내용이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무신경하고 더러워야 한다. 서울의 집집마다 빈대 때문에 밤에 끔찍한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서 빈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운이 나쁘다고 믿고서 터무니없이 체념하면서 그 해충에 항복한다. 인간이 이보다 더 아래까지 격화될 수 있을까? 1903년 6월 19일입니다. YMCA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오직 세 계급이 있다. 첫 번째는 계급은 성공한 사기꾼이고 두 번째 계급은 잠재적 사기꾼이며 세 번째 계급은 사기꾼이다. 아까
자나깨나 사기칠 것만 생각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았다는 어느 그 선교사 말 기억하시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큰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조선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유재산제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고 정직해서 성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조선이요. 대신뿐 아니라 왕자도 애국심이나 명예심 같은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이타심에 지나치게 무감각해져서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도 못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4년, 이제 을사보호조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화세과 장군이 황제의 영접을 받는 모습을 보니 고통스러웠다. 고집스러운 그 인간, 고종의 부구제불능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이기심과 부도덕함은 지난 40년 동안 조선에 수치스럽게 축적되어 왔다. 자기 나라의 백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나라 국민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습성은 조선인의 제2의 천성인 것 같아. 조선에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들의 일기까지 사람과 사이에서 비인간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좌홍 선생 보고 친일파라 그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이 구절 한번 이거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1904년 12월 23일입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조선의 상황을 개선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황제의 탄압적 특권을 제어하는 것뿐이다. 일본은 단 한마디로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공사관이 이런 일을 하는 대신 조선의 해로운 일을 다하도록 황제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자꾸 조선을 뭘 개혁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 너무 가다. 고종이 지금 하는 짓을 못하게 해서 권력을 뺏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뭐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얽혀, 이상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치원은 그걸 꿰뚫고 있는 거고요. 10월 20일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실 겁니다. 황제가 자신이 편리한 대로 시계바늘을, 시간을 마음대로 맞춰요. 이를테면 어떤 행사, 졸곡이 12시에 시작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자. 황제는 오후 2시쯤 기상한다. 황제가 용변을 보고 식사를 하고 무녀들과 잡담을 나누고 나면 오후 4시나 5시 또는 6시가 된다. 황제는 시계바늘을 12시에 맞춰서 시계가 12번을 치도록 명령을 내린다. 즉 4시나 5시, 6시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12시가 되었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황제는 파렴치하고 거지 같은 허영식 덩어리다. 황제는 영원히 살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절대군주입니다, 이게. 시간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널전쟁. 5년 1월 3일이 되니까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윤치원은 외교권 박탈, 이거 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류순항이 그저께,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류순을 점령하고 있는 그 러시아군을 일본이 가서 깨뜨립니다. 일본에게는 그저께 항복했다. 일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란 말인가. 그렇게 거대한 사건들,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 조선과 야오뚱반도를 분리하는 좁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황제와 대신들은 밤낮으로 유치한 의식, 옹졸한 음모, 자신들의 지긋지긋한 권력 아래 있는 비참한 수천만 명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리신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선양에서 크루파킨 장군을 공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점점 더 확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확히 내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는. 막 일본에서 돌아온 사촌동생 치성은 조선인을 모두 반일 인사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의 탄압과 독재와 야비함은 오히려 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오만이 기꺼이 노예가 되려고 증오만이 기꺼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조선인의 가슴에 독립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안 됐을 텐데. 독립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일본하고 경쟁도 안 했을 텐데 이 반일 감정을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일으켜주고 있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다행이라고 지금
윤치성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2주일 동안 힘겨운 전투를 끝낸 일본은 선양에서 러시아를 몰아냈어. 이제 선양 전투에서까지 이깁니다. 3월 21일 날. 따라서 연이은 성공이 일본의 군대에 왕관을 씌우고 있다. 그런 동안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아넘기고 장난감 같은 궁궐을 짓고 일본의 반대에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서 산과 강의 정령들에게 기도하는데 돈을 낭비하느라고 여러분, 이게 YMCA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게 YMCA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교육 수준으로 보나 국제관계로 보나 일본과의 관계를 보나 무슨 환경, 의료, 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조선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YMCA를 만든 분들이 YMCA가 그토록 필요한 거고 그토록 놀라운 거라는 것을 느끼셨을까? 알았을까? 절감을 했을까라는 것은 이 당시에 조선의 환경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비슷한 1950년대, 40년대의 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게 이제 게일 목사가 써놓은, 기록해 놓은 거죠. YMCA 회관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03년입니다. YMCA는 이제 시민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회관은 상령들과 관가의 중심에 위치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지 역시 훌륭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회관으로는 협소하여 더 큰 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YMCA를 통하여 우리 단연간의 소원이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류층의 자녀들, 상인들의 자제들, 선비나 양반의 자녀들이 모여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도서관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공간이 생기면은 여러분 무슨 스타벅스 새로 하나 열렸다고 해서 뭐 어디에 뭐 스타필드 하나 열었다고 해서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에 1903년에 이런 공간, 이런 목적으로 공인 상태라는 기적입니다. YMCA야말로 지금 천시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MCA는 이 도시 청년들의 유일한 집회 장소로서 또 실질적인 사교 장소로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미시는 구미의 세력에 밀려 무너져 가고 있으며 국민 생활은 전면적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천시를 만나고 국민 생활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몸바쳐 일하는 애국자들에게 다시 없는 기쁨이요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YMCA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윤치호 일기는요 매일, 거의 매일같이 오늘은 YMCA에 출근했다라고, 오늘도 YMCA에 출근했다라고 시작됩니다. 왜 모든, 아까 송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듯이 독립협회까지도 실패한 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YMCA라고 저항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굳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 YMCA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